이 그 자료 드린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 이게 크로매틱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또 이렇게 강의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제 크로매틱에 대한 어떤 설명,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전 시간에도 얘기했던 이명동음을 겹치는 발음, 발음에 대한 어떤 부분만 일단 먼저 일단 운지 방법에 대한 부분만 일단 한번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매틱이 뭐라고 그랬죠? 크로매틱 뭐라고 그랬죠? 네, 네? 12형제. 아, 12형제. 예, 뭐 12형제 맞습니다. 예,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반음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반음계. 예, 크로매틱 스케일이 이제 반음계. 예, 말씀하신 대로 12개로 이렇게 반음계가 12개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온음이 7개, 반음이 5개. 그렇죠? 그래서 12개. 그게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12개가 나열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 옥타브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또 확장이 되어서 위로도 올라가고 밑으로도 이렇게 계단식으로 계속 내려가기도 하고 일정 간격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일단 시간이 많지 않는 관계로 크로매틱을 하면서 이명동음을 가지고 있는 반음계, 반음계에 대한 운지법만 간단하게 하고 하겠습니다. 자, 도, 샵, 그 다음에 레, 플랫, 그 다음에 레, 샵, 미, 플랫, 그 다음에 파, 샵, 솔, 플랫, 그 다음에 라, 샵, 시, 플랫, 이렇게 되겠죠. 하나, 솔샵이에요. 솔샵 맞았나? 아, 여기 솔샵 맞았네. 솔샵, 라 플랫, 이렇게 되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 반음계가 다섯 개죠. 맞죠? 반음계.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도샵부터 갈게요. 도샵은 뭐 알고 있는 저 운지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운지표 보시면 다 나와 있는데, 예, 일단은 도부터 이제 낮은 도에서 낮은 도에서 이렇게 운지상에서 도에서 도샵은 왼손가락입니다. 왼손가락에 지금 보면 왼손 테이블에 이렇게 키가 있죠. 네 개가 이렇게 왼손가락 왼손가락에 여기 왼손가락 밑에 보면 여기 테이블 여기 키가 돼 있죠. 여기가 네 개가 돼 있어요. 네, 네 개가 돼 있어요. 거기 중에 바깥쪽에 여기가 도샵입니다. 그 운지표에 다 있어요. 예, 보시면은 다 있어요. 오늘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도샵, 낮은 도샵이죠. 1옥타브 도를 누르는 상태에서 여기를 누르면 도샵이에요. 그러면은 부르지는 마세요. 자, 도를 누르고 얘를 누르면 악기에 보면은 낮은 음에 도가 여기 관이 있고요. 여기가 있고 도샵은 얘가 누르면 얘가 떠요. 여기에 U자가 밑에 여기가 떠요. 얘가 도샵이에요. 도샵. 도샵 누르보면은 여기 U자가 밑에가 뜹니다. 여기가. 네, 요게 도샵이에요. 그래서 여기 U자가 밑에가 이렇게 뜹니다. 여기 맞습니까? 손가락 이거. 네네네 맞습니다. 바깥쪽에 거 새끼손가락 바깥쪽에 거 테이블 여기 바깥쪽에 거 여기가 바디 쪽이면 여기 바깥쪽에 여기 있는 요겁니다. 도샵입니다. 도를 누른 상태에서 누르는 거고요. 오늘은 일단 1옥타브만 하고 갈게요.
이해되셨나요? 자, 이해 안 가신 분 얘기하십시오. 랩 플랫 네, 네, 그렇죠. 랩 플랫이나 도샵이나 똑같다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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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랩 플랫이나 도샵이나 이명공어 네, 같은 자리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름은 두 개지만 얘 상태에서 그러면 이거부터 내놔 누르고 있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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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름은 다르지만 소리는 똑같아요. 운지 방법도 똑같다는 얘기죠. 네, 레샵이나 레플렛이나 도샵이나 똑같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샵. 레샵은 여기가 오른쪽에 있으면 왼쪽에 있으면 여기 오른쪽에 여기가 도고 여기가 레샵입니다. 레샵, 미플렛. 자, 레이에서 자, 오른손 새끼손가락 도 누르고 있는 걸 떼고 위에 거. 예, 예. 그러면 얘가 뜨죠. 일자가 밑에 도 위에 이걸 누르면 여기 얘가 뜹니다. 그래서 레샵입니다. 레샵. 이해하셨죠? 찾았죠? 예. 도 위에 레에서 요거 말고 네네네 그렇죠 레에서 요거 누르시면 됩니다 레에서 밑에서 요거 네네 레샵입니다 레샵 미플랫 여기 네, 오른손 오른쪽입니다 오른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파샵 파는 파에서 팔을 떼고 가운데 손가락을 누르면 이게 파샵입니다. 파피 위에 눌린 상태에서 요것만 가운데 손가락만 누르시면 돼요. 파에서 팔을 떼고 요거 이제 가운데 손가락만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거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솔샵은 왼손가락이 테이블 맨 위에 거 요기입니다. 솔샵 라플렛 그럼 왼손가락 테이블 네 개 있는 것 중에 맨 위에 거 여기 그래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라샵 마지막 이제 라샵 나오죠 라샵은 어쨌든 포지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라샵은 종류가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쓰는 라샵만 오늘은 가르쳐 드릴게요. 라샵은 포지션이 세 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쓰는 포지션은 일단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또 연습 하고요. 라샵 라는 요거죠. 예, 라에서 오른손 사이드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사이드에 이게 키가 세 개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세 개가 있습니다. 여기 세 개 중에 맨 밑에 거. 그래서 손가락 뿌리 부분으로 손바닥 끝에 부분으로 여기로 누릅니다. 그래서 이해하셨나요? 라 라샵 라를 누른 상태에서 요거 라에서 요거 네네네네네 맞습니다. 이해하셨죠? 거기 자료 드린 거에 다 있습니다. 그려놨어요. 다 그려놨어요. 근데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 1옥타브 여기 여기 없어요. 1옥타브 그 한 거 1옥타브 다섯 개만 임명동음 다섯 개만 하고요.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운지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키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색소폰에 달려 있는 모든 키들을 섭렵을 하셔야 돼. 그런 시간을 또 차근차근 이렇게 다뤄보겠습니다. 좀 더 연주에 편한 포지션들이 있습니다. 규정 포지션 말고 다른 포지션이 있고 그리고 악기에 달려있는 모든 키들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질문 있으신가요?
다음 네. 시간에 한 번 더. 예, 다음 그 다음 시간 계속 할 겁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난 강의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크로매틱 스케일은 그냥 평생 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포지션을 잘 알고 계셔야 연주하실 때 좀 더 용이하게 스케일을 쓸 수 있습니다. 운지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마치겠습니다. 촬영 경례 수고하셨습니다.